뮤지션이고 즉흥 연주자고 소리의 어떤 진동 현상에 입각한 그런 작업을 주제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항상 제일 애를 먹기고요. 그걸 좀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무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소리가 의도대로 안 되는 상태가 재밌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무대에서 안 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댄서블 하다 그러면은 그냥 상상하게 되는 그런 리듬이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좀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더 개인적인 어떤 리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 말고 자기 혼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리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찾아 나가는 게좀더 재밌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좀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댄서블 하다라는 말이 제가 하는 작업에도 쓸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소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도시 생활을 하고 주변 생활을 할때 이제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정작 어떤 특정적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더 어려운 일이 된것 같거든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할때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그랬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고 언제나 있던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아채 주시면 고맙겠어요.